안녕하세요. 엘다육과 다이솔입니다. 구독자님들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시지요? 자, 오늘은 생명력이 아주 강한 존바이솔 종류와 지역바이솔 종류 몇 종류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존바이솔 종류를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요 심는 요령을 한번 소개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카드 결제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은 정선 존바이솔인데요. 정선 존바이솔 심어놓은 지 며칠 됐어요. 제가 자, 요 포트를 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꽃대 올라온 거 있죠? 꽃대 올라온 녀석. 이 꽃대 올라온 녀석을 중앙 부분에 이렇게 일단 포트를 뽑으셔가지고 해체를 하셔야 돼요. 해체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꽃대 올라온 녀석 이렇게 중앙에 심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다 해체를 하셔서 꼽아놓으면 이게 며칠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그 주변으로. 그래서 이게 한 두세 포트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의 식재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화송인데요. 청화송. 심은 지한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확히 한달 정도 됐고요. 마찬가지로 요는 똑같습니다. 요령은. 요렇게, 꽃대가 올라온 녀석을 중앙에 이렇게 심으시고요. 요 주변에 자구들. 요 주변의 자구들을 요 주변에 이렇게 쭉 심어 놓으시면 한달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잡았고요. 좀 기온차가 더 심해지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빛깔도 예쁘고 또 생명력도 강하고 또한 번식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녀석들이. 그래서 와송이나 존바이솔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될 정도로 아주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녀석이기도 하고요. 자, 청와송 심는 요령과 아울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 청와송은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2,000원 청와송 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식용와송인데요. 식용와송 약간 진주하고 조금 믹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빛깔이 굉장히 고운데요. 바람이 섞어 놓고 또 예쁜 벌림들이 다니면서 또 섞어 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도 괜찮아요. 맛도 괜찮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3대 항암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 식용 와송이. 그래서 빛깔 좋은 식용 와송 2,000원입니다. 2,000원. 자, 그 다음에 정선 존바이솔. 아까 이제 식재 어떻게 심는지 요령을 알려드렸죠? 정선 존바이솔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그 다음에 포천존이네요. 포천존. 이 포천존도 3,000원입니다. 많이 컸네요. 예. 자, 요거는 지리산존입니다. 지리산존바이솔. 마찬가지로 존바이솔 종류는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자세히 보시면. 요거 이렇게 하나씩 다 떼어가지고 꼽아 놓으시면 됩니다. 분리를 하셔서. 네. 자, 그 다음에 강화 존바이솔. 강화 존바이솔 역시 3,000원입니다. 3,000원. 그 다음에 진주 바이솔인데요. 진주 바이솔. 이렇게. 군생. 군생. 자구가 많은 군생이 입고가 됐네요. 진주 바이솔 3,000원. 요 녀석들이 이렇게 얼큰이가 되면 요렇게 빛깔이 예뻐집니다. 예뻐져요. 그래서 얼큰이들도 있고요. 똑같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것은 노지에 그냥 방치를 해놨더니 이렇게 튼실하게 되면서 빛깔이 더 예뻐졌어요. 네. 진주 바이솔 3,000원. 3,000원. 군생을 원하시면 군생 또는 얼큰이, 얼큰이를 원하시면 요 얼큰이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해주시면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단 알붐. 이 녀석이 이제 좀 일반 알붐보다 좀 작고요. 굉장히 물이 예쁘게 들더라고요. 비단 알붐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알붐. 이것은 일반 알붐입니다. 알붐 크기가 조금 틀려요. 크기가 조금 틀리고 이것은 2,000원입니다. 일반 알붐 2,000원. 그 다음에 단풍 세덤. 단풍 세덤. 와, 빛깔 좋으네요. 이 단풍 세덤 2,000원입니다. 단풍 세덤 2,000원.
자꾸 마실 때 같이 이렇게 곁들여 쓰시면 굉장히 예쁘죠. 이것은 오색 기린초입니다. 오색 기린초 마찬가지로 2,000원입니다. 2,000원. 그 다음에 백두 애기 기린초. 노랗게 꽃이 펴요. 노랗게 예쁜 꽃이 피는 이 백두 애기 기린초 2,000원입니다. 2,000원. 그 다음에 이것은 포천 종바이솔, 포천 바이솔이네요. 포천 바이솔. 포천 바이솔은 군생은 없습니다. 이 얼큰이만 있고요. 포천 바이솔은 2,000원입니다. 아까 포천 조마고 틀려요. 포천 존바이솔은 3,000원이고요. 포천 바이솔 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금 세덤 있네요. 황금 세덤. 빛깔 있고 이렇게 황금색을 띈다고 그래서 황금 세덤이고요. 기온이 차이가 조금 더 나면 색깔이 더 예뻐집니다. 색깔이. 지금은 아직은 좀 프로티티한데요. 색깔이 굉장히 예뻐지는 황금 세덤. 자, 그 다음에 연화바이솔이 있네요. 연화바이솔. 연화바이솔 2,000원입니다. 2,000원. 자, 바이솔 종류는 신상품이 몇 가지를 더 입고를 해서 신상품을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서 따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조만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주문은 문자로 이렇게 종이에 적으셔 가지고 필요하신 바이솔 목록을 쭉 적으셔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첨부를 해 주셔도 되고요. 또 몇 종류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문자에 뭐 몇 개, 예를 들면 이 오디띠 몇 개, 블랙탑 몇 개 이런 식으로 문자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카드 결제, 카드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래 이 식물이나 농업 관련해서는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없는데요.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가세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꼭 카드 결제 증빙을 하기 위해서, 지출 증빙을 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를테면 학교, 법인이라든지 또 개인이라도 어디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빙 자료가 필요해서 부득이 카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 목록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주실 때 카드 결제를 원합니다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10%가 붙어도요,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나 또 챙겨 드리도록 할 테니까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카드 결제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문자 보내주실 때 카드 결제 원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남은 연휴도 잘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